굿모닝! 안녕하세요. 투달 시향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목의 달인 종달새 김다영입니다. 자, 1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저 종목의 달인이 3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때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또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콕콕콕 집어서 제가 오늘도 3종목 골라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개장 전에 종목 정보 얻을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입소문 내셔서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꼭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종목 보기 전에 개장 전 이슈들 먼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서울에서 오늘 51차 안보 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시한 종료를 일주일 앞둔 지소미아와 방위 부담금 문제가 이번 최대의 화두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내용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훈련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체크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도 좀 살펴보시죠. 오늘 키워드 중에서는 JYP가 눈에 띕니다. 자, 3분기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4분기에도 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한지주와 오렌지 라이프가 보입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오렌지 라이프의 완전한 자회사화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 두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이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이 키워드 주목하셔서 향후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종목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제 종목들 다들 기억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자료 화면부터 볼까요? 자, 어제 제가 말했던 흑사병 관련주들 흐름입니다. 장 시작하고 시간을 보시면 10시인데요. 퀴즈까지 총 4개 종목 모두 빨간불이었고요. 수익률 보십시오. 영롱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빨간불이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도 저 종달새 믿고 한 번 더 수익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들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입니다. 최근 이슈마다 좀 떠들썩하게 돼지 침출수가 임진강을 오염시킨다. 핏빛 임진강 이러면서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뉴보텍입니다. 자, 플라스틱 하수도관 및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돗물 또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추천 종목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상방향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또한 몰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주목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주된 산업은 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고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수 범람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그 우려가 현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환경 생태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보시죠. 주가는 지지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접근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흐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돼지열병 관련주 또 돼지열병에 대한 대처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들 주목 한 번씩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크릿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퀴즈는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자회사 바이러진이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임상 2상 승인이 임박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명, 바이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필룩스, 2번 김필, 3번 필립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9659-633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상세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께 저희가 좀 잘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빡빡빡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달이와 함께한 시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만 하루 더 힘내면 내일 즐거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수익 종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